아저씨. 그 사람이 다 알았어. 그만 들어가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이거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웬 진수성찬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엄마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던데 어떻게 아시는 사이였어요? 결혼할 사이였어요. 지금 문혁 엄마 만나기 훨씬 전부터 엄마하고 나 사귀는 사이였어요. 할아버지와는 가족처럼 지냈고요. 금복 씨,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혁 씨 곧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문혁 씨는 회장님 떠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지. 강태중 계속 만날 거야? 그걸 왜 그쪽이 묻죠? 뭐? 이혼한다던데. 이제 남남이고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날 이유 없잖아요. 그래? 그럼 너 때문에 강태중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 이번엔 김인수도 널 못 도와. 자기 아들 문혁이 찾는 일에 제정신 아니거든. 너 따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내가 그 사람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게 다 누구 덕분인데. 그럼 이제 그것도 알겠네. 나 이제 예전에 그 황은실이 아니라는 거. 김인수 씨가 자식 때문에 날 버리고 못할 짓이 없다면 나도 내 자식 위해서 못할 게 없어. 당신
당신이야말로 똑똑히 봐. 내가 9년 전처럼 또 당신한테 내 딸을 고스란히 바치는지. 어머니. 말도 마. 문영이 방에서 3시간째 안 나오고 있어. 아이고 문혁아,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피 갖고 내 살 갖던 너를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아이고 애미야,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아유 애미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아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죄송해요. 애미야, 내 원통에서 못 살겠다. 내 인연 어떻게 쓴지 네가 죄값 치르게 해. 안 그러면 나 원통에서 못 감어. 알아, 애비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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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걸. 문혁 엄마 지금 어느 호텔에 있어? 뭐야? 여기까지 왜 불렀어? 당신이 황원 씨라고 짜고 어머니 앞에서 날 폭로한 거야? 그래. 당신 황원 씨를 좋아하지? 당신은 내가 잘 알아. 내 눈은 못 속여. 그 여자 손잡은 이유 단순히 나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황은실 강태중이랑 살게 될 거야. 강태중이 황금복이 제 자식이란 것까지 알게 되면 당신은 황은실한테 닭 줬던 개 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나랑 다시 시작해. 뭐?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그것들 다 밟아놓자고. 내가 또 당신 말에 넘어갈 줄 알아. 당신이 날 두 번이나 속아줬던 거 날 사랑해서잖아. 아니야? 문혁이를 당신이랑 내 지분으로 대표로 올리고 강태중을 끌어내리자고. 내가 완시켜놨어. 여보. 니들.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보. 오해하지 마요. 당신이 사람이야? 문혁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문혁이가 왜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문혁이를 놓아주지 않잖아. 그래서 걔가 괴로운 거야. 당신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당신이 정말 문혁이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진심으로 문혁이 생각하는 아버지였다면 이따위로 안 했다고. 당신 좀 나가 있어. 그만해. 나랑 얘기해요, 여보. 내가 그럼 당신인 데서 다 얘기해야겠어? 계속 말해봐. 당신이 나타난 뒤로 문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 애를 흔들어 놓은 거야. 당신 욕심 때문에. 그럼 당신은? 당신도 벌써 흔들리고 있잖아. 황금복. 당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들 둘이 문혁이 뺏자고 작당이라도 하는 거야? 뺏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자식 찾자. 나, 내 아들 당신한테 반드시 찾아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만에 하나 문혁이한테 금복씨하고 내 관계 얘기해서 그 애를 상처주면, 그런 식으로 그 애를 뺏어간다면 그땐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저 김인수 대표가 회장님 경영권 해수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을 끌어내리겠다는 속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집은 다 끌어모아요. 네, 그래야죠. 일단 사모님께 제일 크니까 그것도 끌어모으시죠. 사모님 지분이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내가 강태준 끌어내리고 문혁이 대표로 올릴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황은실 쳐낼 건수나 찾아봐. 무슨 일이에요? 뭐? 문혁이가 사표를 내요? 네가 계속 부인하면 김태수 증언을 토대로 거짓말 탐지기 쓸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네가 감히 TS 안주인이 날 쳐내?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사표 냈어요? 다 끝났어. 당신도 정리해. 당신 내쫓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 말로 나가? 당장 돌아가. 당신 방으로 돌아가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사표 내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에 준비하세요. 네가 왜 사표를 내? 그래요, 문혁 씨.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서든 버텨야지. 누구 좋으라고 이러고 나가요. 예, 문혁아. 이러지 마. 다 됐어. 조금만 버티면 돼. 엄마가 네 자리 찾아줄 거야고. 내 자리 이제 없어요. 아버지 잃고 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가 한 짓이지. 네가 회장님한테 문혁 씨 내쫓으라고 한 거지.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쳐내? 여기까지 어떻게 온 자리인데 네가 감히 내 아들 자리를 뺏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문혁 씨를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야? 네가 아니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모르는 게 뭐 있는 거죠? 제가 왜 문혁 씨 자리를 뺏는다는 거죠? 뭐야?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뭐야, 말해! 뭐예요? 금보가. 여긴 또 왜 왔어? 금보가. 어머니 실종 사고 배후 잡을 것 같다. 입금자 이명철한테 누가 10억을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알아낼 것 같아. 뭐해 금보가? 빨리 확인하러 가야지. 가요 빨리. 아, 참이한 사모님 만지시죠? 제가 이걸 깜빡하고 안 드릴 뻔했네. 여기요. 수고하세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금보이가 이거 보면 어떻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실이 누님이 사고 났을 때 차미안이 백령하고 같이 있었던 거 찍힌 거야. 일본 리조트에서. 근데 왜 사모님이 여길? 백령 동선 파악하다가 누군가 급하게 만나길래 따라가 봤더니 강 회장님 비서였어. 이 비서. 이 비서님? 어. 차미안, 이 비서, 백령 이 세 사람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말도 안 돼. 그럼 엄마 사고 배우가 사모님이란 말이야?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가능성이 커. 금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당장 가봐야겠어. 내가 직접 안 돼. 직접 확인할 거야. 안 돼 금보가. 지금 그러면 안 돼. 나봐. 그게 뭐, 이 사진이 뭐가 될진 이제 내 손에 달린 거고. 당신이 강태중을 끌어내린다고? 그래, 왜? 이렇게 된 만하게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강태중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이 사고에 목격자가 나타날 거야. 당신 둘을 다 알고 있는 목격자.